아니 저 노래를 하려면 좀 노래다운 노래를 해줘야지.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를. 아, 나 저 새끼하고 이제 손발이 아직 안 맞춰져가지고. 나는 저 이런 노래 별로 안 좋아해. 차라리 이런 노래보다는 수준 있는 노래 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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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송을 해주던가 차라리. 아, 나 이 새끼 그냥 뭐지 이런 거 둥지 같은 거 그 써도 못 하는 노래 저런 걸 틀어가지고. 나 이 노래가 왜 마음에 안 드냐 하면, 예, 노래가 보면 요즘 내용들이 다 그래. 좀 야하더라고. 예, 또 야한 게 들어가야 성인가요라 그러고, 예, 그러면서 이제 좀 떠나봐. 태진아만 해도 그래. 마음 주고 이거 준 게 바보였구나. 사랑을 흥내가. 아니, 세상에 꼭 그게 들어가야 돼. 예? 베이로 봐봐.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순진하고 좋아. 신토부리, 신토부리. 막 이러더만 갑자기 그냥 이 새끼 그냥 까져가지고 막 노골적으로 네가 줄래? 아니면 내가 줄까? 막 그런 줄 알았더라고. 노래, 아, 아무튼 뭐, 잘못된 거 있으면, 예, 우리 저, 저 우리 저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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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리고 저 막 노래 봐봐. 내용들이 막 박상철이나 그 새끼는 진짜 생긴 것도 기생 오래바 같이 생겨가지고 안 그럴 줄 알았어. 진짜 박상철이 그 저, 그 원래 그 저 박상철이가 저기 저 미장은 깍지어다가 예, 전국 노래자랑 나가가지고 이게 상 받아가지고 이제 가수 된 놈인데 처음에 나올 때 차오가 차오가 그러더라고. 나 그때부터 알아봤지 나는. 예, 저 차오기가 아니더라고.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차고가 차고가 그거더라고. 여자들이 하나둘씩 자고 갔나봐.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새끼가 맞들었는가. 이 새끼가 막 그냥 무조건이란 노래가 나와갖고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막. 아우 나 세상에 감당 못하겠대. 그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그 저 이것저것 다 떠나서 둥지 이거 봐봐. 이거 왜 싫어하냐면 넌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막 그러더라고 이게. 그래서 이게 싫어하는 거야 내가. 근데 그 중에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뭐냐면 분위기 좋고 송대는 그 노래도 아니더라고. 그거는 여자들 뭐 술 먹여놓고 여관방 데리고 가가지고 빨간불 딱 켜놓고 분위기 좋고 좋고 준비는 됐냐 됐냐 느낌은 오냐 오냐 막 음에 좋은 거 막 거지라는 노래더라고 그게. 예, 그래도 이런 걸 요즘 보면 좋아하더라고. 좋아라 해. 그래서 내가 그저 둥지란 노래 한번 할까요 그러면? 예. 둥지 한번 합시다. 그리고 오늘 마이크 소리가 어저께 좀 틀리네. 뭐 삑삑거리고 그래. 네, 자 둥지 한번 갑시다. 미키 스타트. 하여튼 남자들은 봐봐 순놈들은 다 여보만 쳐다봐 여보만. 응? 그냥 웃기려고 웃기려고 이렇게 보. 남자야 남자. 응. 이 새끼야 그거 원래 빠른 노래인데. 아, 이 새끼야 오늘 입으로 나 골탕 먹이려고 절대 그런 게 없어. 아싸!
들어가.